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기분도 꿀꿀하고 해서 그냥 오늘은 또 기분도 그렇고 해서 그냥 제 핸드건 케이스에 넣어놨던 이런 총들을 타켓에 쏴보고 좀 놀려고 하는데 영상으로 남길까 싶어서 일단 이렇게 영상을 켜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뭐 찍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 제 첫 번째 핸드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쏴보시죠. 여기 걸려있는 이 총을 먼저 한번 쏴볼까요? 이 핸드건 밑을 약간 이렇게 해서 얘는 일단 그 베레타입니다. 마루이 베레타고 M9A1 신형 모델이에요. 아마 이게 이 핸드건을 제가 구매를 한 지는 한 4년 5년?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는 가스는 그린 가스를 씁니다. 그냥 씁니다. 일단은 뭐 외형은 전부 플라스틱 제품, 마루이 본연의 제품이고 내부에 뭐 이런 옵션 이너 바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을 했는데 뭐 장착을 한 거는 그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핸드건 중에서 아직까지 집탄이 제일 좋은 모델이죠. 한번 쏴볼게요. 슬라이드 스톱도 잘 걸리고 일단 탄창에 요 가스루트도 옵션 제품으로 교체를 한 상태라서 가스 효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제가 총을 좀 쏘고 싶을 때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제가 조만간에 한번 리뷰 영상을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왜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핸드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고 요즘 좀 뒤숭숭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루이 핸드건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총이 부서지든 안 부서지든 저는 그냥 그린가스를 씁니다. 그린가스를 쓰고 있고 이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죠. 올린 적이 있는 마루이 글록 19에 그 에이전시 암스 이 슬라이드를 올린 제품이고요. 여기가 어두워서 제가 좀 뒤로 나가야 잘 보이려나? 어두워서 이 제품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마루이 글록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루이 글록 19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글록 19류를 구매를 하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마루이 글록 19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요즘 VFC 글록이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VFC 글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 차이기 때문에 제가 마루이 글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루이 글록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오해는 없습니다. 일단 한번 쏴볼게요. 이 마루이 글록이 기화율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지금 그린가스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네요. 한 발 쏘니까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잘 빼고 항상 비비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예.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글록이 이 마루이 글록 19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구입을 했고 리뷰 후에 방출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에이전시 암스 슬라이드와 이런 것들을 다 올려서 또 어떻게 보면 돈지랄을 한 거죠. 아무튼 이놈의 핸드건은 사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리고 마루이 글록 19에 대적하는 녀석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줬던 WE 글록 19입니다. 19고 얘 같은 경우는 글록 19 탄창에다가 알리에서 파는 요 실총용 범퍼를 달았어요.
범퍼를 달았고 7,060 볼펄을 달았는데 여기가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고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비비탄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스를 채우기 위해서는 요 가스통에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연장하는 이 제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꼽고 네, 요렇게 가스를 넣고 비비탄을 채워야 되겠죠. 뭐 어차피 한 번씩 쏘는 거라서 탄은 많이 안 채우겠습니다. 이 글록 W 글록 19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 두 번째 애장품 중에 하나예요. 요거 에이전시 암스 RMR 사이트 그리고 미타 에어소프트의 RMR 슬라이드 컷 그리고 OKU의 컴패세이더 그리고 그 크레이지젯 이너바렐과 크레이지젯 챔버 요런 모든 옵션들 그리고 포세이돈에서 나오는 아이스피크 아이스 밸브 전부 옵션을 다 총 망라해서 장착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스 효율도 좋고 성능도 아주 우수한 녀석이죠. 보셨죠? 아주 경쾌하게 나갑니다. 그린가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돈을 들여서 집탄을 이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이지 않았었으면 해요.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이렇게 마루이 글록 19로를 가지고 기본 순정 상태에서 슬라이드만 올려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성능은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게임용이 아니고 슈팅 매치용으로 세팅을 해서 제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서 게임에 많이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요즘 많이 만지고 있는 이 VFC 글록 17 젠 5 버전이에요. 젠 5 버전인데 일단 가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놈의 이 제품은 가스 넣기가 요 밑에 범퍼를 이렇게 열어야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조만간 제 탄창에 구멍을 뚫지 않을까 바닥에 가스 넣기 편하게 하려고 구멍을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마루이 비비로드인데 이 VFC 탄창에는 이 비비로드가 이게 잘 안 맞아서 탄이 잘 안 들어가요. 빡빡해요. 넣기 상당히 힘듭니다. 조금만 넣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다지 큰 튜닝을 안 했습니다. 튜닝을 한 거라고는 여기 있는 GSI 그 건사이드에서 나오는 이 논틸팅 바렐 하나만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전부 순정 상태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그 뭐야 이거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파는 이 RMR 이 제품이 뭐더라? 하여튼 이 제품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국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만든 건데 이렇게 좀 튀어나온 요거 하고 여기에 그 RMR 사이트 더미용으로 하나 장착인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플링을 조금 이쁘게 제가 한 거죠.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한 겁니다. 아이고 타겟이 비비탄이 넘쳐가지고 막 바닥에 날리네요. 얘는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그러니까 쐈을 때 느낌이 마루이나 WE에 그 발사할 때 그 느낌이랑 조금 많이 달라요. 느낌이 개인적으로 느낌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VFC 글록류를 추천을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이 녀석은 제가 이제 타켓 연습할 때 좀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집탄이 순정 상태에서 집탄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순수하게 슈팅용으로 제가 세팅을 한 녀석이죠. 그러나 슈팅용으로 세팅을 했는데 기대했던 성능만큼 안 나와서 조금 우울한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WE 글록 17 베이스에 요 바레를 대시라는 이 슬라이더 킷을 올린 거고요. 실제로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레이지젯 이너 바렐과 크레이지젯 챔버 세트 그리고 그 메이플리프 호법 고무 세트까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집탄을 이너바렐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집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한번 쏴볼게요. 일단 한 발만. 네. 한 발만 쏘면은 이 반동은 별로 없어요. 왜냐? 이 앞부분은 안 움직이고 뒷부분은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집탄을 잡기는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슬라이드 스톱이 딱 걸린 상태예요. 실제로 한 발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작동성을 제대로 완벽하게 잡지를 못해서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는 좀 그런 모델입니다. 비운의 모델이죠. 뭐 그렇다는 말입니다. 관상용으로 쓰시는 핸드건과 진짜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핸드건들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관상용으로 멋진 핸드건이 성능도 멋지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가스는 얼마 전에 제가 구매를 한 가스인데 요 가스입니다. 아티산에서 구매를 한 가스인데 원래 제가 조금 센 쪽으로 쓰기 위해서 요 그린 가스 중에 하얀색을 썼어요. 하얀색을 썼는데 지인이 추천을 해줘서 이게 이 하얀색 그린 가스보다 조금 더 세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지금 아티산에서 행사를 해서 한 통에 뭐 8,9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뭘 쏘느냐? 이 녀석입니다. 마루이 글록 18C인데 얘는 스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조금 센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한 발만 먼저 한번 단발로 쏴볼게요. 하도 안 꺼냈더니만은 총 상태들이 다 왜 이렇습니까? 으이차봐라. 아니 이 총도 오랜만에 쏘는데 총 상태가 왜 이래? 많이 참네요. 다시 차봐도 네가 작동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오랜만에 샀더니만 총 상태가 별로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원인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조금 전에 뭐 그 관상용 핸드건과 실제 게임용 핸드건 그리고 슈팅용 핸드건의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죠. 그래서 작동 잘 되는 마루이 글록 19로 맞아 테스트 하겠습니다. 예, 단창은 이상 없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관상용 핸드건과 우리가 그 슈팅용으로 사용하는 핸드건 그리고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핸드건은 같이 쓸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컴뱃 마스터 조닉 타란 택티칼 이 핸드건이 관상용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핸드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녀석을 게임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뭐 편차가 있겠지만 아주 많은 시간적인 투자와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켓용으로 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을 이렇게 슬라이드에 기본적으로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집탄을 잡기 위해서 튜닝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상용과 슈팅용 그리고 집 게임용은 조금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게임용으로 사용하던 핸드건은 원래 이 녀석이었죠. W 글록 17. 근데 지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게임용으로 쓰진 않는데 게임용으로 쓰지를 않고 요즘은 이제 좀 주로 게임용으로 쓰는 제품들이 여기 있진 않은데 이 녀석이죠. 바로 VFC HK45C입니다. 아, 이 녀석 게임용으로 정말 좋아요. 집탄도 준수하고 파워가스를 사용하더라도 다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게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쓰시다가 많이 부서졌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신데 저는 뭐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안 되네요. 그리고 게임용으로 컴팩트하게 쓰기 위해서 괜찮은 모델은 바로 요거 WE의 PX4 컴팩트 모델. 요것도 아주 아기자기하면서 재밌어요. 손에 딱 감기고 작잖아요. 작고 요런 모델들 게임용으로.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슈팅용으로 쓰기 위해서 슈팅용 또는 타겟팅용으로 쓰는 것들은 요런 요런 요 요렇게 세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요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저는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따로 뭐 영상의 주제는 없고 핸드건을 그냥 이렇게 제 타켓에 쏘면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핸드건 글럭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 아재TV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마루이 글록 19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마루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마루이는 예전에 마루이가 정말 모든 에어소프트건의 표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마루이보다 좋은 총들이 워낙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매를 해서 아주 준수한 성능을 내는 핸드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루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VFC도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제가 구매한 VFC는 뭐 하나같이 다 부서지든지 집탄이 개판이 되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한다 뿐이지 VFC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WE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제 개인적으로 마루이를 좋아하고 마루이 글록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가 마루이를 사서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루이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댓글로 항상 핸드건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그 질문에 해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총을 쐈으니까 밥을 먹어야죠.